살면서 한 번 정도는 우울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튼 내가 머리로 이 생각을 없애겠다? 불가능합니다. 약은 이 우울증이라는 병을 치료하는 정말 최소한의 장치거든요. 특히 최근처럼 사회적으로 아주 이 압박이 많은, 고민이 많은 시대에서는 사실 좀 더 걸리기 쉬울 것 같아요. 야, 힘내. 뭐 금방 이겨낼 거야. 뭐 부담인 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지금 어차피 내가 뭐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노력할 힘이 없는 거거든요. 우울증은 확실하게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겨야 되거든요. 모호하게 우울한 기분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다 우울증이라고 하진 않고요. 최근에 기분부전장애라는 병명이 떠오른 것 같아요. 사실 흔하지는 않은 진단인데요. 예전에 만들어진 진단이에요. 기분부전장애는 의학적으로는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우울한 감정이 정상 범위는 벗어나 있고요. 뭔가 생활에 문제가 크게 생기거나 뭐 잠을 크게 못 자거나 식욕이 크게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냥 보통 아 나 좀 우울한데 이것보다는 더 확실히 우울한데 이게 꾸준히 가요. 지속 시간이 2주가 아니라 2년이 필요해요. 예전에 사실 정신과에서 진단을 만들 때는 뇌 영상을 찍거나 어떤 검사를 해서 진단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우울증은 아닌데 뭔가 오랫동안 우울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기분 부전 장애로 진단을 만들어 놨어요. 사실 현대에서는 매우 적합한 진단은 아니에요. 기분 부전 장애가 그러면 우울증의 전조 증상이냐? 전혀 다른 병이에요. 기분부전장애는 우울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울한 상태로 쭉 진행이 되는 거고요. 우울증은 멀쩡한 사람이 우울증에 확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가 회복이 쫙 되는 거고. 물론 기분부전장애를 쭉 앓고 있다가 이 가운데 우울증이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기분부전장애 중에서 우울증이란 병도 생긴 거예요. 성격인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겪었던 어떤 트라우마가 오랫동안 작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 라고 하는 경우가 대체적입니다. 우울증이라고 하는 어떤 생물학적 변화가 주된 병과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 약을 먹어서 그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사실 성격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분부전장애는 어찌 보면 우울증보다는 약한 병이지만 치료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항상 우울하지?에 대한 상담 치료가 꼭 필요하고요. 기간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꽤 오래 필요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무기력감인 것 같아요. 번아웃 신드롬은 최근에 나온 말인데요. 그 의학적으로 진단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소진 증후군이죠.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 신체적 에너지가 다 고갈됐다 이런 뜻이에요. 보통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도 겪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기분이 슬프거나 멜랑콜리하거나 이런 전형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내가 뭐 기분이 슬프거나 딱히 막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단 만사가 귀찮고 특히 일이 싫어.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뭔가 부정적이고 짜증도 나고 그냥 뭐 힘들어 이러면 번아웃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요. 뭐 하루 이틀 일에서는 아니고 보통 한 달 정도? 그리고 하여튼 회사 생활, 뭐 학교 생활이 힘들 때 내가 뭔가 의욕이 많이 떨어지고 업무 능률이 많이 떨어질 때 대표적인 건 짜증이 많이 나고 불안하고 이럴 때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 현실적으로 무리가 오는 상태는 맞아요. 번아웃은 참 치료가 어려워요. 회사를 쉬면 좋겠죠? 저도 좀 쉬고 싶네요. 근데 이게 너무 심하면 이게 불안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불안증이 오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다 공황을 겪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심해지면 사실은 정말 쉬어야 되고요. 그것까지 안 간다고 해도 약간의 그 셀프 휴식이 필요한데 근데 셀프 휴식을 요즘 회사에서 주나요? 사실은 제가 치료를 도와드리기 쉽진 않고 번아웃으로 병원에 오신 분들은 대부분 불안증이나 불면증을 안고 오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을 처방을 하고 약간의 안정 가료를 위한 진단서를 써드리기도 합니다. 번아웃은 말 그대로 뇌의 변화가 오기 직전에 이 심신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쉬면 날 수 있는 병이에요. 우울증이랑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걸 냅두면 우울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직전 단계니까 사실 우리가 좀 워치아웃 할 필요가 있죠. 자존감이라는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자존감 낮으면 당연히 우울증 먹기 쉽죠. 자존감이 낮으면 당연히 우울할 거고 그게 우울한 거에서 그냥 쭉 가면 뭐 기분부전 장애나 아니면 그냥 우울감이 있는 성격이 될 거고요. 근데 하필 내가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울증에 취약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우울증이 쉽게 오겠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으면 우울증이 오기가 쉽다. 맞는 말이고요.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존중하는 건데요. 젊었을 때는 사실은 방황을 많이 하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고민을 많이 해봤자 어차피 답이 없어요. 레퍼런스가 많이 없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어떻게 해야 나쁜지 자기도 판단할 레퍼런스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거 사실 당연한 건데 이 방황에 취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병원에 오는 게 와서 많이 외롭대요. 밤에 혼자 있거나 뭔가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외롭대요. 사실 정상이거든요. 사람이 외롭지 않으면 그게 병이죠. 여튼 외로운 건 정상입니다. 근데 자기가 너무 외로워서 문제가 생기면 사실은 이건 자기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외롭지? 라고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이럴 때 보통 여자든 남자든 연애를 자주 하기도 쉽고요. 어떤 자기가 원하지 않는 모임에 참석할 수도 있어요. 그냥 그 시간이 외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런 친구들은 또 상처를 또 많이 받아요. 자기가 사실 원하지 않는 모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 특히 20대 초반까지는 이런저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고 외로울 때 누구를 만나거나 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모임도 나가보는 것도 사실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알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어떤 거구나. 나는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는구나. 이런 걸 알기까지는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생각해서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기분무전 장애든 아니면 성격 장애든 이런 병들도 나이가 들면서 대체적으로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여튼 자기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20대 초중반 우리 친구들한테는 힘든 거를 너무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힘든 게 나중에 분명히 어떤 비슷한 상황을 이겨내는 힘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회가 먹고 살기 정말 빡빡하잖아요. 안 힘든 게 이상해요. 근데 힘들 때 내가 이렇게 겪어냈구나, 이렇게 지나갔구나 하는 게 정말 나중에 큰 힘이 될 거예요. 너무 뻔한 소리 같은데 사실은 정말 그래요.